자, 와이라노 종목 다섯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먼저 좀 확인해볼까요, 과장님? 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CS윈드를 가져왔는데요. CS윈드? 네, 일단 CS윈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그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시장도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종목들 준비한 것들이 대부분 좀 이런 하락장 속에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가져왔다.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오늘 CS윈드가 좀 빠지고 있어서 이 종목도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풍력 타워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좀 움직여주는 종목이고 네. 풍력 쪽에서는 거의 1등을 하고 그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해외 쪽에서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아주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CS윈드가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밖에 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여기 9월 20일 화요일에도 제가 버텨야 된다라는 종목으로 준비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뭐 탈원전을 다시 폐기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곤 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솔직히 이제 시장 영향이 더 큰 것이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시장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떨어지면서 전저점도 깨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는 N자 파동 속에서 버텨주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버텨주는 종목은 우리가 필히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IRA라고 해가지고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미국 쪽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풍력 쪽에서 1와트당 3센트라는 지원금을 준다라고 합니다. 1와트당 3센트라는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지금 CS윈드는 거의 5기가와트시 정도를 지금 미국 쪽에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1,500억 수준.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만 매년 이제 세금적으로 1,500억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CS윈드가 앞으로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매년 1,500억 이상에 대한 부분을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사실 CS윈드는 미국 쪽 법인을 인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IRA, 인플레 감축법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빠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나타나는 전망으로는 10기가와트시까지는 정말 빠르게 확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네. 이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워 쪽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늘렸을 때 더욱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지금 이제 CS윈드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시장이 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CS윈드는 올해 실적은 조금 부진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하락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기회적인 부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버텨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6만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5만 9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CS윈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다. 미국 쪽에서의 사업의 수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CS윈드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와이라노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도 최근에 뭐 한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시장이 하락은 했지만 명신산업도 오늘은 한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명신산업 맞습니다. 네, 명신산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 사실 최근에는 명신산업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강한 그렇죠.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 사실 뭔가 별다른 내용 없이 9월 15일부터 계속된 하락이 좀 나타나고 밀렸어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영향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9월 15일부터 계속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명확히 맞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명신산업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포인트로 바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 기업이 스탬핑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철근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쪽으로 이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차량 경량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량 경량화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친환경차 쪽은 전기차 쪽인데요. 이 전기차 쪽은 아직 배터리 성능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이 경량화되는 게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신산업의 핫스탬핑 공법이 상당히 집중을 받고 있고요. 이 기업이 지금 상장한 지도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인데 사실 상장 초부터 테슬라 관련주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주 강했었던 종목이다라는 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줘야 되고요. 물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쪽에서 공장을 설립을 완성을 했고요. 그 공장에서 지금 테슬라 Y를 생산하는 그 자재들, 네. 이 부품들을 공급을 소재. 진행을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회사가 이 거래처에서 지금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래처 물량 증가도 정말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명신산업이 또 15,000원을 찍게 됐었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물류비가 이 공급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해상 물류보다 이 공중으로 이제 항공을 이용해가지고 물류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컸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우려감들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물류 공급난이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공급난이 완화가 되었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이슈들도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킨달러에 대한 부분, 달러의 강세도 진행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전체적인 실적이 견인이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강한 주가 흐름 나오다가 지금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차익 매물 나오면서 강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IRA 관련된 부분, 친환경 차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명신산업이 지금 미국 공장을 만들었던 부분이 앞으로는 크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기여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명신산업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도 역시 오히려 좀 버텨볼 만하다. 오히려 하락에 조금 담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은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일단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AS 차원에서 좀 가져온 종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그쵸. 지금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종목은 하락에 대한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다시 상승할 모멘텀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 안내를 드렸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용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기업에 대한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이 기업은 선원들이 이제 숙식하는
이 하우스 데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PG 탱크나 LNG 탱크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쪽에서는 또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 다각화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주요 거래처가 현대중공업 쪽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속을 통해서 이제 매출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현금을 통한 지분 인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업체인 일승이란 기업을 2017년에 인수를 진행했고요. 21년도에는 조선용 배관 파이프 기업인 동방선기도 인수한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현금을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극대화시키는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시장의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세진중공업도 분명히 우리가 투자 포인트 좋게 잡아갈 수 있는 종목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세 종목 필히 꼭 체크를 해보시고 세진중공업도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마찬가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1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진중공업에 대한 AS까지 강현우 과장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은 시장에 떨어지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종목들이었습니다. CS윈드 명신산업 세진중공업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현우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의 대응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과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